아이고, 젠장. 그나마 부식이지. 보식 스노우볼 굴립시다. 엘리트 두 마리까지 잡을 수 있겠다. 1층 보식으로 꿀좀 빨아볼까요? 99골드 주고 보식 구매. 재물 이제 피6 깎여요. 아씨. 흘려보내기. 전장이다. 클로스 라인 나왔네요. 엔트로피, 화형. 나이스, 화형 나왔다. 엘리트 잡으러 가자. 한방 컷. 먹어야 되는데. 너무 강했다. 먹을 수가 없었어. 일단 뭐 엘리트 잡읍시다. 아, 분노 넣을까? 이 코스트 카드가 너무 많아서 부족한 딜을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이크 멀쩡한 듀오. 순무 친근. 지금 되게 이코스트 많아서 파괴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 강화를 해야 되긴 한데. 카드 몇장더 집어야겠네요. 강타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화형 써서 깨우고, 갑오징어는 좀 먹기 힘들겠지.
석재 달력. 아니. 아니. 파괴도 있겠다, 넣읍시다. 물론 파괴로 악마가 쓰는 것은 좀 입술 떠쓰긴 하지만, 저거 박치기 같은 거 나오면은, 아씨, 결식 전사. 악마화 이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름만 바뀌었잖아. 좀 됐을걸요? 대학살. 어차피 짱마화 존버가 답이지 지금은. 오예. 개꿀인데 이거? 이거는 K덱이다. 캐틀벨이 나와? 놀랍군. 캐틀벨. 유감. 악마가 존버해야 되니까 유감 넣고. 얘네들한테 몇대 맞아도 괜찮겠지. 아, 근데 이거 화형 나오면은 그냥 쓸어버릴 것 같은데. 침착하게 포식각을 노려볼까? 달력이 먼저 뜨는 그런 이상한 경우만 아니면 되는데. 과연 운명은? 포식을 하는 운명. 고고. 1층 알 찼다. 벌레 먹. 맛있는 뻔데기. 체력 단련하거나 아니면은 짱마화 저거 강화를 좀 하든가. 1턴 짱마화 는꿈 유령 갑옷도 찼다. 이래서 과연 포션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뭐 어쨌든 얘를 못 잡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포식각인가 이거? 석재 달려.
가자, 포식. 찾아. 냠냠냠. 지옥불 사신 절힘 사신 악마와 사신 피관리 개굴 소주 악마와 대기입니다. 이거 이제 압축하자. 압축하고 육압 위주로 수비나 빨리 챙깁시다. 면역 뜨는 거 봐. 너무 멋있다. 써야겠구나. 이도류 이도류 악마의 영상 뭔 소리야. 이도류 사신 이도류 포식 이도류 화염은 필요 없지만 이도류 분노로 킬각 땡겨서 받을 수 있고 이도류 악마와는 저거 미라손 나오면 가능하긴 한데 이도류 분노로 각을 빨리 세야죠. 이거 악마의 영상 쓰고 사신 땡길까? 고구마 한 입. 아, 포식 안 나왔다. 포식 각 받다가 손해 봤다. 연타. 근데 악마화가 들어가면은 뭘 써도 센데. 그래도 연타 넣어놓을까? 이득이죠. 피우상 연타 이겨야겠는데. 야 언제 주냐? 큰일 났다 이거. 악마가 언제 주냐? 빨리. 야 빨리 줘. 내가 죽는다고요. 악마 파트 덱저 밑에 있음. 다음 턴에 어차피 화형 나오네. 병풍 나오면 발라야죠.
포식각도 못 보고 이게 뭐야. 불조약 전투 체면 둘 다 너무 좋다. 킬각이었으나? 킬각이었나? 전투해! 고구마 극혐. 버프 잡아야겠네. 악마 영상 이렇게 늦게 나오냐? 큰일 났다. 사신각 보기도 빡셀 것 같은데? 아, 잠깐만. 트롤식. 뭐야, 전출불? 방금 전출 넣었는데 전출불을 줘? 아이, 사신으로 피읍하고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을 못하게 하네. 방금 세운 체력 다 깎았는데. 운동기구 사놓고 운동하나. 이도류 사신 어떻게 안 잡히나? 나이스. 풀피 가자. 풀피 각이다. 야, 피 채워 빨리. 오케이. 빨리 피 채워 임마. 더 채워 빨리. 편한. 빨리 피치워 임마. 이게 헌혈인가? 편한. 아, 달달해. 꺽. 헌혈 메타. 달달한데? 달력 서거 또 텍스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전투 세면 뭔데 자꾸 나와서. 꺼져. 설루가. 이제 운동할 시간 좀 있겠죠?
네크로노미커즈가? 제발요! 예! 실력겜! 실력겜! 이게 실력이다. 가차겐 화형 딜 오진다 지금. 저것도 사신각 봐야겠죠. 사신각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자, 일단 돌려봅시다. 아, 이거는 맞고 사신 찾아보자. 아씨. 야! 달력 트롤색. 뭐하냐 너. 야. 야 달력 너 뭐해. 야. 야야. 뭐하냐 너. 어? 볶음. 달력 딜금. 대혼란스일까? 이 코스트 많은데. 근데 저거 사신 타이밍 꼬일 텐데. 하긴 뭐 사신 타이밍 필요 없지. 볶음. 99원에서 닭도리탕 보고 닭볶음탕이라고 한 것 때문에 그래요. 방어도를 넘어서 피해를 줄 시 취약을 2턴 부여합니다. 볶음이 제일 낫지 않나? 북할 넣을까? 근데 지금 연타도 있고 북할 넣고 대검을 집지 말까? 대검 필요 없지 않나? 근데 대검 네크로노미콘이 있긴 한데 그냥 압축이 납시다. 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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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 타격 너무 극혐이네요. 강화할 거 많다. 클로스라인 강화할까? 6턴 약화 부여하면은 5위한데 지금 일단 수비 챙겨야 되잖아요. 네크로노미콘. 흘려보내기. 전체. 근데 약화 6턴은 여러 마리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젠장. 빨리 악마의 형상을 가져와라. 아씨, 내 강타. 되는 일이 없어.
에라이. 사신 언제 나오냐? 흘려보내기를 쓰면 이 도류가 빠져버리니까. 편한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때릴까? 조금 기다릴까? 일단 약화 안 걸린 상태로 잡는 게 좋으니까. 뭐야? 이제 때려야겠다. 흡혈개꿀. 님 딜 세시네요. 내가 더 세지만. 화형 넣으면은 잠복 구간 거의 프리패스 할 것 같은데. 제목불. 어두운 피 너무 좋다. 왕관이요? 코스트가 괜찮을 수도 있겠다. 너무 좋고. 전함 파괴 생각해보죠. 아귀 저금통이라고? 지금 그러면 턴 층마다 12힐 주겠네? 아이씨, 층마다 5힐 주겠네? 개꿀이잖아, 그러면. 아, 체력이 왜 이렇게 많은데? 아, 잠깐만. 아니. 피 파는 법 없나? 안 돼, 잠깐만. 아니야, 그 말 취소할래. 첨탑 일진들 나왔다. 피 받으러 왔습니다. 망할 것들. 아니, 저거 언제 나오냐? 그래, 화영. 이게 아닌가? 아씨, 선입력. 와, 힐. 발굴로
연타 가져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되긴 할 텐데. 사신도 쓸수 있고. 아니, 피차는 속도 봐, 미친. 소돌. 아니. 좀비야? 아, 피가 왜 이렇게 많이 차? 아니, 피 차는 속도 진짜 장난 아니네. 111 폭군까지. 야, 뭐야 이게? 안 돼. 이거 굳이 사신으로 마무리 안 해도 되네. 와. 아니, 힐량이. 아, 힐량 미쳤네. 연타 하나 더 넣을까? 아니, 자힐 너무 많아요. 자힐 왜 이렇게 많아? 딜 챙겨야 되는데, 딜 챙기려면은 뭐가 제일 낫지? 아, 수비나 챙길까? 유갑으로? 이거 신직업 사제인가요? 예, 사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원 감사합니다. 와, 좀비 메타. 이 목소리 뭐예요? 아, 3일차단 2분 감사합니다. 다음 상점에서 유물 보고 여기서 하나 지우죠. 지나요? 필요할란가? 아귀는 이제 버려야죠. 아, 에카니 무스팅 감사합니다. 신성이요? 신성 쓸일 있나? 지우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나나. 다음 상점 봅시다. 아, 내 소용돌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귀 저금통 깼더니 아귀가 나오는 거임. 여기서 맞아도 피 채울 수 있음. 포식학을 좀 볼까요? 뭐야? 전마 저거 왜 죽겠어? 사신 갖고 와. 편안. 포식. 야, 포식 어디 갔어? 이건 잡아야 된다. 야, 포식 왜 이렇게 안 나와? 전함불 나쁘진 않은데 핑핑이가 나올 텐데. 아, 핑핑 입이 있네. 와, 개꿀 유물. 너무 자주 맞아. 어쨌든 얘가 체력을 거의 20 정도는 챙겨줄 텐데.
어차피 버티기만 하면은 자신으로 다시 채우니까. 올라라라라라. 꺽. 아, 복수였다. 천둥 굳이 필요 없겠죠. 강타로 취약 걸어놓으면 오래 가니까. 그러면은 강타를 강화해놓을까? 강타 두번 다시 안 쓰게. 아니면 클로스 라인? 사실 1밖에 안 오르잖아요. 왜 강화해 저걸? 연타는 뿔 하나 있어요. 클로스 라인이 괜찮아 보이는데? 약화 6턴? 한번 걸어놓고 다시 안 쓰게? 이렇게 20댐이나 막을 수 있음. 개꿀. 사신을 올려놓을까? 전투체면을 올려놓을까? 아, 이돌이 빠졌지. 그러면은 전체 올려놓자. 악마화 빨리 써야 되죠. 야, 언제 오냐. 아씨. 그지 같네. 그래, 이래야 첨탑답지. 악마의 영상 맨 아래층에 있잖아. 예, 게임 같이도 하는 거. 아, 사신 빠졌다. 이돌이 죽었어. 이도류가 죽었어. 다시 살릴까요? 부활. 예토 선생. 갓겜. 이제 반피 까고, 에, 마침 달력도 있네. 이제 사신 쓰면서 피 채우고. 다 했네, 거의. 야, 사신 더 써야 되는데. 이제 다음에 사신 쓰고 마무리를 하게 될것 같네요. 그게 이번 턴일 줄은 몰랐지만. 아무튼, 졸린 목소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딱센 애들 나왔네.
아니 소돌은 안 되죠. 인공물 저거 언제까지? 아니 참 지금 남의 미션 아니라고 지금. 우후. 사신 회복도 두 배라서 아 이거 화형 쓰는 거 좀 무서운데. 아 리별 다 죽어요. 사신 돌릴 때 됐으니까 이제 화형을 쓰는 게 맞지. 이제는 쓰는 게 맞다. 전투 안 했었으면요. 됐다 이제 발굴로. 아이고 이런. 도누 먹방 가능? 아! 아 발굴로 포시까지 오면 돼요. 근데 석쇠 트롤이 아니 석쇠 트롤이 아니라 아 석쇠 달력이 또 트롤하네. 아씨 개트롤 진짜. 넌시눈. 예. 아 이번 판 너무 재밌겠네. 오. 다음에는 빨간 맛 금지시켜야지 진짜. 아 닐리리안이 24,5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와 감사합니다. 예 빨간 맛 팬입니다. 아유 석재 트롤님 선호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악마와 사신 너무 재밌다. 거기다가 피모드 노상에다가 달력 저럴 때만 일하는 척 하더라. 갑범님 폰 감사합니다. 피모드 노상에다가 어두운 피에다가 아까 아귀 저금통까지 해가지고 목 한 마리 잡을 때마다 20필 될 때 그때도 너무 재밌었어. 아무튼 악마의 영상이 이렇게 좋습니다. 추라이 추라이. 사실 네크로노미콘이 거의 다 했습니다. 얘가 거의 다 했어. 마지막에 소돌 110딜 넣기도 하고